소설가 황석영 씨를 비롯해 작가 1,200여 명이 오늘 국회에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이들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공포스럽다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도 주장했습니다. 이 내용은 이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늘 성명에는 시인과 소설가, 아동문학가, 그리고 방송작가와 웹툰 작가 등 1,276명이 참여했습니다.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단 원로 황석영 작가는 서초동 집회에 참석해보니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서 이번에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 주권에 관한 문제고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은 권력이 대단히 위험하다.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소설가 황석영, 정도상, 공지영, 시인 안도현, 이시영, 장성남을 대표 발의자로 한 서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인터넷으로 진행됐습니다. 작가들은 정치권과 검찰, 언론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고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려 해도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정치권과 검찰, 언론은 알아야 할 것이다. 작가들은 앞으로 검찰개혁 진행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계와 전체적으로 연대해 행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이주상입니다.